왜 판매하는지 아직도 알 수 없는 열대어 1위. 오늘은 레인보우 샤크를 만나봅니다. 레인보우 샤크는 등 지느러미의 생김새 때문에 샤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실버 샤크도 비슷한 네이밍이죠. 레인보우 샤크는 기본형과 알비노 형태가 있으며 전국 수족관에 두 종 모두 퍼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력이 좋지 않아 소심해지는 타종의 알비노 타입과는 다르게 이 종의 알비노 타입은 베는 게 없어서 그런지 더 XX 맞은 성격을 더욱 잘 보여줍니다. 우선 이 종은 퍼질수록 붕종 간에도 서로 괴롭히고 타종에게도 혼이 나가게 할 만큼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그냥 한 번씩 싸우고 말면 아 싸우는구나 하고 말 텐데 하루 종일 심지어 야행성이라 불이 꺼진 시간에는 더 괴롭힙니다. 그냥 쫓아갑니다.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녀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느러미 긴 종에게 이런 짓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키우다 보면 대중 없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숨을 공간을 만들어주면 덜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 숨어서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최소 10마리 이상 사육하면 괜찮다고들 하지만 사실 커지면서 그 중에 대장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수족관에서는 학사헤더도 괜찮냐 질문을 할 텐데 수족관의 축양장은 대개 숨을 공간 없이 그냥 탱크 수조에 20마리 혹은 30마리씩 두고 수시로 환수나 등등의 상황으로 손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지 성격을 펼칠 수가 없는 거지 수족관에서도 한 두 마리만 레이아웃된 그리고 타 어종이 있는 수조에 넣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수입상은 물론이고 수족관 사장님들도 개인 소형 수조에 이 친구를 키워본 적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극히 일부일 겁니다. 성격이나 습성을 잘 모르고 그냥 기본 고기 리스트에 있으니까 수입하시는 분들이 많고 수입상에 항시 있으니까 매입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항이 크면 조금 덜하지만 개인집 수조가 커봐야 두자 광폭 내외이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키우면 안 되겠습니다.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에 퍼져 있는 물고기인데 태국은 거의 전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레인보우 샤크는 인공 번식된 개체들입니다. 수명도 15년 내외, 최대 크기는 15cm에 달하는데 판매되는 유어기의 얇은 몸통이 커지면 더 두꺼워지고 최고도 높아지는데 아예 움직임과 힘 자체가 다른 물고기가 되죠. 즉, 한 마리만 단독 사육하거나 큰 수조에 20마리 가량 넣지 않는 이상 사육하면 안 되는 물고기입니다. 수온은 20에서 26도 사이가 좋으며 28도 이상의 고수온에서는 힘듭니다. pH는 약산성 6.5에서 약알칼리성 8.0 사이가 좋습니다. 학사 어항에 사육할 경우 치어, 새우, 치아 등은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고 그나마 비슷하게 생긴 노치류와는 잘 지내는 편이지만 그것도 케바케입니다. 시아미즈 알지이터와 비슷한 체형과 생김새로 이끼 제거를 좀 하는 물고기로도 팔리는데 사실상 이끼 제거 능력은 크게 기대하기 힘듭니다. 결론, 무료로 준다 해도 레인보우 샤크는 키우지 맙시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레인보우 샤크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